미국의 전기차 시대를 열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인 전기차 충전소 건립 규정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소 설립 규정에 따르면 전국의 고속도로에서는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고속도로에서 1마일 안에 위치시키도록 규정해 전기차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손쉽게 충전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에는 한 곳당 최소한 고속 충전기 4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시켜 전기차들이 여러 대가 동시에 신속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새 전기차 충전소에는 현재 95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테슬라 전용 충전기와는 달리 모든 회사들의 전기차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모바일 앱을 개발해 가동시켜 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느 충전소가 이용이 가능한지, 고속 충전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게 서비스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당적으로 승인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에 따라 연방자금 75억 달러를 투입해 2030년까지 미 전역에서 고속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나아가 2030년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만드는 정책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활성화해서 급등하는 휘발유 등 유가를 진정시키고 화석연료 사용과 대기오염을 줄여 기후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를 사면 택스 크레딧을 현재의 $7,500에서 $12,500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확대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들어있었는데 사실상 좌초됐고, 중간선거 전에 축소 법안으로 추진되더라도 에너지 전환 방안에 포함될지 확실시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은 현재도 전기차 구입 희망자들이 긴 대기줄을 서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